고1 특훈일반 시험 대비 복소수 대표 유형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 2번 이 문제를 택한 이유는 뭐냐? 삼총사 있었죠, 삼총사. 삼총사? 3종 세트. 그치? 3종 세트. 1종 첫 번째. 1종? 1 플러스 i 제곱. 이게 뭐야? i요. 이건 계산하면 바보 된다, 3종 세트.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두 번째, 1-i분의 1 플러스 i, 이게 뭐야? i, 1 플러스 i분의 1-i는 마이너스 i. 문제 출제자들이 i를 그냥 주지 않아요. 저런 식으로 돌려서 주지. 세 번째,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얘는 제곱과 세트다. 알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 i. 루트 2분의 1-i의 제곱은 마이너스 i. 그래서 이 3종 세트들은 외우는 수준이 뭐 머릿속에 암산이 다 되겠지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꾸면 i의 몇 승? 50승 마이너스 1이다. 4번을 선택한 이유는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고 이런 연산들 있으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것들 있으면 i로 끄집어내고 해라. 뭘로 끄집어내고 해라?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문자로 해가지고 루트 a, 루트 b 곱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 되는 경우 있었죠? 그런 거 써먹지 말라고. 그건 문자일 때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성질들은 문자일 때만 하고 얘네들 숫자는 무조건 뭘로 끄집어내라?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은 i로 끄집어내라. 루트 49i, 7i,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88에 64, 8i 이렇게 되죠. 그러면 2 플러스 i.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숫자인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뭘로 끄집어내고? i로 끄집어내고 차근차근 계산해라. 5번, 이런 문제들을 선택한 이유는요, 여러분. 얘 보시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교육과정에서 사라져가지고. 근데 이거 예전 교육과정에는 있는 문제예요. 원래가. 이런 걸 이항연산이라고 불러요. 얘 뭐라 불러? 이항연산.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더하기도 이항연산인 거야, 빼기도. 근데 그건 기본적인 네 가지 법칙을 가진 연산기호 해서 사칭 연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산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아요, 이항연산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정의 내리기 나름이라고. 그래서 요 녀석 정의를 보니까 얘는 정의가 뭐야? 두 개 더하고 곱한 걸 뭐해라? 빼라. 이거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Z가 저렇게 주어지면요. 쟤는 유리화를 해야죠. 유리화 분모 얼마 돼요? 분모 2요. 2분의 2 약분되고 1 빼기 i가 되겠죠. 그럼 z반은요? 1 플러스 i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i 연산. 이거 연산이라고 읽으면 돼요. 알겠죠? 1 플러스 i를 해라 이거야. 그러면 아, 두 녀석을 더하고 더하면 뭐예요? 2 빼기 두 개를 곱해라. 곱하면 뭐예요? 2. 그래서 답은 0. 그래서 연산 주어지면요. 그 연산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또 중요한 내용 있죠? 이런 거는 무조건 유리화 한 다음에 분석해라. 알겠죠? 만약에 이대로 켤레 복수수를 찾는데 이것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안 넘어오는데 이것만 마이너스 바꿔주세요. 알겠어요? 바꿔도 되는데 그럼 계산하기 어렵다 어차피. 그러니까 유리화하고 그 다음에 켤레를 찾아라. 자, 두 복소수 Z1, Z2가 있는데 이게 이제 켤레 복소수고요. 기억 이거이면 얘랑 얘랑 더하면 뭐다? 실수이다. 재밌죠 여러분? 요런 문제. 과연 이게 뭘 뜻하는 건가? 이거지. 실수가 허수가 없다. Z1이 1 플러스 i,
Z2가 1-i 그럼 켤레하면 1+i 되니까 등호 성립하잖아. Z1이 꼭 실수만 가질 필요는 없죠. 알겠어요? 네.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기억 가정에다가 켤레를 이렇게 붙여봐. 켤레의 켤레는 뭐니? 자기 자신. Z2가 뭐라는 거야 이 문제는? Z1의 켤레. 그러면 요거는 Z1의 켤레구나. 그러면 Z1 더하기 Z1의 켤레. 아이고 켤레 먼저 썼네. 얘는 항상 실수야 아니야? 얘는 항상 실수. 왜? Z1은 A 플러스 BI라고 하면 EA 나오잖아. 항상 실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은 참. 니은? 얘도 마찬가지로 기억에서 했듯이 Z2가 Z1의 뭐다? 켤레다.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Z1과 Z2, Z1의 켤레를 곱하면 뭐가 되니? Z1이 A 플러스 BI면 Z1 곱하기 Z2, Z1의 켤레를 곱하면 뭐가 되냐고. 이게 뭐가 됐대? 그러면 AB는 실수였지 세팅이? 그러면 이게 0 되려면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이 0 되려면 AB가 둘 다 뭐가 돼야 돼? 그러면 Z1은 뭐였다라는 거야? 0. 참이에요. 디귿 이게 0이면 Z1이 0이고 Z2가 0이다? 거짓. 지금 얘랑 비교할 수 있죠? 선생님 이거 참이라면서요. 여기서 AB는 뭐였어? 실수. 여기서는 Z가 뭐야? 복소수. Z1이 1, Z2가 I. 그럼 0 되죠. 둘 다 0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성립할 때 둘 다 0이다가 되는 건 언제뿐이다? 실수일 때뿐이다.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수일 때뿐이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둘 다 양수 더하기 양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0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자 리을 Z 복소수예요. Z가 Z바랑 같으면 얘는 Z는 실수이다. 참 거짓? 미음 Z 제곱 더하기 Z 아 Z 제곱이 아니라 Z 바가 Z 곱하기 Z 바가 항상 양수이다. 정답 Z가 0일 수 있죠. 양수가 아니어도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음, 비읍 Z 빼기 Z 반은 항상 순호수이다. 순호수요? 왜요? 순호수 까먹었어요? 아니지 않아요? 기수 아니에요. 태호 유민이 정빈이 민정이 아니에요? 왜요? 0이 있죠. Z가 뭐면? Z가 뭐면? 실수면. Z가 실수면 Z는 Z바랑 똑같잖아. 이것도 그런데 숙제할 때야? 알겠습니까? 아니 알잖아. 9번 누트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얘가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분수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
그쵸? 각각의 부호를 아시죠? 얘는 둘 다 음수. 밑에는 하나만 음수인데 뭐가 음수지? 빨리 말해. 아 이거 봐. 이건 그냥 바로 이거 나와야지. 그냥 개념 없는 거. 위에 거. 와 위에 거. 태호야 뭐가 음수야? 붐 모가 음수지. 원리가 뭘까요? 아니 그냥 모. 붐 모. 모모모 모가 음수지? 붐 모가 음수지. 알겠어? 아직 이해 못해. 모가 음수지? 분 모가 음수지?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지? 알겠지? 뭐가 음수예요? 분모. 등호는 분자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B 부호는 토탈 네 가지가 있거든. 뿔뿔, 뿔마, 마뿔, 마바. 그 중에서 마마만 나온다라는 거야. 여러분, 얘도 부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네 가지. 뿔뿔. 뿔, 마. 마, 뿔. 마, 바. 됐어요? 예. 네 가지 있죠? 그 중에서 누구만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거야? 뿔, 마.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안에가 숫자일 때 적용해서 하지 말고 숫자일 때는 선생님이 뭐하라 그랬어? 아까 얘기했죠? i로 끄집어내고 계산하라고요. 문자일 때만 사용하는 조건들. 그래서 어떤 문자의 범위를 주고 싶을 때 이걸로 돌려서 줘요. 앞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줬어. 어? 모양 똑같은데 마이너스 합쳤다고 마이너스 나왔네. 이 얘기는 뭐가 음수야? 분모가 음수야. A는 양수. A 빼기 4는 음수.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자연수 3개. 1, 2, 3. 7번. 얘도 누투를 쪼갰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누투 안에 있었던 이 두 녀석들이 둘 다 뭐라는 거야? 음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음수. 등호 들어가도 되죠. A 빼기 3도 음수. 그러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고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2번. 그런 문제 나오면 I는 주기가 몇이니까? 4니까 몇 개를 계산해서 네 개를 계산해서 규칙을 찾아라. 그래서 앞에 네 개를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네. 이런 게 몇 개 있겠니? 25개. 그래서 a 플러스 bi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i. A, B는 둘 다 마이너스 50. A 빼기 B는 0. 4번. 이게 뭐예요? 오메가. 삼승하면 얼마 되는? 마이너스 1. 아니 1인가? 태호. 삼승하면? 봐봐요. 얼마? 저희가 무조건 6주기라고.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주기가 6. 뭘로 외우면 돼? 이게 1차 계수 부호 반대를 쓰죠. 그러니까 쟤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온단 말이야. 그럼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할 테니까 x세제곱 플러스 1세제곱은 0이 돼서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양변 제곱하면 6승이 얼마? 1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러면 여기에 딱 보니까 뭘로 묶고 싶어? 3. 3으로 묶고 싶어? 그럼 3으로 묶어.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는 안 묶어. 그럼 여기에서 x제곱 빼기 x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답은 1번. 자, 태우의 요청에 의해서 이거를 써먹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문제가, 태우야. x 아 태연아 죄송해요. 어우씨 무서워서 무슨 이름 실수하겠나 진짜 죄송해요. 예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나올 때 쓰라는 거야. 답은? 답이요. 아, 저 그거야. 그. 자, 여러분, 얘 주기가 6이면요. 여섯 개 더하면 뭐가 돼요? 0 되죠. 여섯 개 더하면 뭐가 돼? 0. 100개를 6으로 나누면 얘는 여섯 개씩 묶으면 몇 개 남아? 네 개 남지?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남는다고. 근데 3승하면 마이너스 1이지? 4승은 3승하면 3승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x야.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x제곱은 뭐야 또? 여기에서. x 빼기 1이죠? 그래서 x 빼기 2까지 줄일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근데 x가 뭐야? 얘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분의 얘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 i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태연이 이해됐어? 예시? 9번. 얘도 뭐라고요? 얘 이름 자체가 뭐라고 읽어요? 얘 오메가예요. 오메가.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3승이 얼마? 1.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예요? 0이에요. 0. 요거 두 개 가지고 푸세요. 이런 얘기지. 근데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야? 3짜리니까 요 녀석 조사하려면 적어도 몇 개는 넣어봐야 돼? 세 개. 1, 2, 3은 넣어봐야죠. 주기가 3이면. 주기가 6이면. 1, 2, 3, 4, 5, 6, 6개는 넣어봐야죠. I 같은 경우는 최소 몇 개는 조사해야 돼? 4개는 조사할 생각해야 돼. 주기가 4니까. 규칙성 찾으려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F1을 넣습니다. 1 넣으면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죠?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이야, 이거 보입니까? 훌륭합니다. 이거 뭘로 나누면 돼? 오메가로 나누면 보이죠? 2번, 아 2번이란다. F2.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 얘도 보입니까, 설마?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얘도 보여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F3, 3은 뭐예요? 오메가 3승? 오메가 3승분의 1? 얼마? 2. 3승이 1이니까. 이해돼요? 어? 그러면 4승은 또 얘랑 똑같아져, 안 똑같아져? 똑같아져. 5승은 얘랑 똑같아지고. 아 그러면 얘는 F 함수값은 N이 1, 2, 3, 4 자연수 될 때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3은 2.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은 두 배한 거랑 똑같다. 자, 니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추측은 되죠. 맞는 것처럼.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얘가 규칙이 1, 2, 3 되죠. 1, 2, 3이라는 숫자를요. 얘 주기가 3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수.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 수? 2. 나머지가 0인 거. 그래서 얘를 세 가지로 나눠서 증명을 해요. 첫 번째 n이 3k 플러스 1꼴. 아, 얘는 원래 3k 빼기 2로 써야 되는데 이제 이해하기 좋게. 그럼 3으로 나눌 때 몫이 k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 얘기지. 요런 경우들. 그럼 이거 두 배 하면 뭐가 됩니까? 6k 플러스 2. 그럼 얘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n이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 남는 거를 집어넣으면 얘가 함수값인데 두 배 하면 얘가 함수값이다.
같아져 안 같아져? 같아지죠. 그러면 n이 나머지가 2가 남는 거 3으로 나눌 때 그럼 얘 두 배 하면 뭐가 돼? 6k 플러스 4g. 그럼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 얼마 남어? 1 남지? 우와 신기해. 얘는 그러니까 거꾸로 뭐야?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 남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두 배 하면 나머지가 얼마 남는 게 돼버려? 1 남는 것들이 돼버려. 그럼 함수값 같아 안 같아? 같죠. 3의 배수는? 3의 배수죠? 두 배도. 그러니까 둘 다 2가 되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항상 성립.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 약간 의미가 틀려. 요거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1인 거 집어넣어서 함수값은 얘인데 두 배 하면 함수값은 이걸로 똑같은 거야. 알겠죠? 2가 남는 걸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은 거고 3은 뭐 얘가 얘고 디귿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함수값은 실수죠. 그쵸? 참 그래서 복소수를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치?